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원래는 이거 지난주 중에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컨텐츠가 여기까지 미뤄졌어요. 자, 지난주에 죽었죠? 사과 안 하고 죽어서 용서받지 못한 남자의 전두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뉴스특보로 전두환 씨가 죽었다고 했던 날짜부터 그, 한, 발인하기 전날까지 이거 PPT를 만들었어요. PPT 분량이 무려 118쪽이나 돼요. 118쪽이나 돼가지고, 그, 이게 오래 걸렸는데, 그, 어쨌든, 그래서, 발인은 됐지만, 아직 장지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집에다가 그 유고를 그,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넘어갈게요. 자, 전두환 씨는, 내란죄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은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는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 때 했던 업적 이런 거를 참작은 해가지고 국가장은 해줬잖아요. 아, 근데 현충원은 못 묻혔어요. 노태우 씨도. 그리고 그래 망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비판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그 망자가 속세에서 행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격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프로필을 보면 이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그려놨던 공식 초상화라고 하네요. 자 이름 전두환. 1931년 1월 18일에 태어나서 2021년 11월 23일에 죽었어요. 그 본관이 완산 전시인데 여기서 완산은 네 전주의 그 완산구예요. 전주 완산구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경상도 초계군이었는데 경상남도 합천군이라고 하네요. 합천군이면 그 해인사 있는 지역이죠. 해인사라고 전국적으로 그 유명한 절이 있죠. 팔만대장경 그 보관돼 있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는요 그 삼신국민우급학교라고 만주국에 있던 학교가 있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잠시 만주로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돌아와서 희도소학교 그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공립공업중학교, 당시에는 중학교가 6년제였어요. 중학교 6년제를 끝내고 전문학교로 가는 그 약간 일본의 학제랑 비슷한 제도였는데 일본도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학制 개편으로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나뉘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공업 중학교는 1951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공업 중학교 6년제를 24회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때 군대에 입대를 해서 군복무 중에 육군 대학을 다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좀 꺼림칙한 내용이 있어요. 가톨릭 세례명 베드로라고 하네요. 자, 고등학교 시절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그 대통령 재임 시절 때 가톨릭과 대립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월항쟁 때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명동성당 앞에서 학생들 앞에 내가 있다. 뭐 이렇게 박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그 이제 조철현 비오 몬시뉴얼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그 뭐냐 사자 그 비하 발언 했는데 그거 사과 안 하고 갔죠? 네. 그리고 이제 퇴임 이후에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된그 계기는요 여기다 하나 안 써놨는데 백담사에 갔죠? 백담사 갔을 때 불교하고 인연을 맺었다고 하네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아들들은 개신교 신자더라.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복무. 1955년에 그 이제 육사 11기. 임관은 1955년이고 육사 11기 1951년에 들어갔고 그리고 육사 생도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장교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 육군 대장까지 했고 병과는 보병 그리고 대령 때 구사단 29연 대장 준장 때 1공수 특전연단장 그리고 소장 때
보병 1사단장. 그 중장 때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12.12 쿠데타를 일으켰죠. 세례명 찾아보면 나와. 그 가톨릭 기록에도 있어요. 그 가톨릭 기록에 보면요. 그 이제 전두환 씨가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박근혜 씨도 세례명 있어요. 박근혜 씨가 가톨릭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박근혜 씨의 세례명은 율리안나예요. 근데 박근혜 씨가 왜 세례를 받았었냐면요. 박근혜 씨는 대학을 서강대학교로 나왔거든요. 근데 서강대학교가 그 예수회에서 세웠던 학교야.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 관련해서 세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씨도 전두환 씨처럼 한 종교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예요. 세례명 티모테오예요. 그리고 부친 전상우 씨, 모친 김종문 씨, 그 할아버지 전영서 씨가 있어요. 세 분 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고 죽었어. 그 불교에는 법명이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그 가톨릭처럼 그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누구누구누구 성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톨릭에서요, 한국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 뭐 누구누구 대건안드레아, 누구누구 하상방으로, 뭐 누구누구 뭐 제주니냐시오, 뭐 이런 그 세례명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보 성인을 한국 성인으로 모시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이제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죠. 그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던 시대고 그 이런 형제 관계가 육남오녀가 있어요. 좀 뜯어보자면 자 일단은 요 이번 페이지는 전두환 씨보다 형이나 누나였던 사람들이에요. 맏형 전열한 씨, 전두환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 10살 때 집에서 놀다가 마루에서 떨어져서 뇌진탕 와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둘째 형 전규곤 씨는요, 생후 5개월 때 옆집에 결혼 안 했던 아가씨가 아우 귀여워 업어줄게 해가지고 업어주다가 아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어. 손이 미끄러져서. 그리고 큰 누나 전홍렬 씨, 그 둘째 누나 전명렬 씨, 셋째 누나 전선학 씨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누이들에 대한 프로필들은 그렇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큰 누나 전홍렬 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만 100세가 넘죠. 그리고 셋째 형 전기환 씨는 경찰 출신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찰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 경찰관들한테 뭔가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보다 동생인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다섯째 딸이었던 전 점학 씨는요, 특이 이력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로 고졸 검정고시를 만 56세에 패스를 했대요. 1991년에. 근데 이제 당시 1991년 5월에 그 고졸 검정고시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 최고령 합격자래. 만학도죠. 그리고 그 전두환 씨의 남동생 전석환 씨 20대에 요절했어요. 정확한 그 뭘 연도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동생 전경환 씨가 그 2021년 10월 21일 전두환 씨랑 한 달 차이로 일찍 죽었어요. 맏형하고 막내랑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에요. 보통 그 아빠랑 아들의 나이 차이가 27살. 참고로 전경환 씨는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요. 그 새마을 운동본부 총재 때 새마을 운동본부 비리 사건으로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퇴임하자마자 그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이순자 씨 이번에 또 망언을 했죠. 그리고
맏아들 전재국 씨, 둘째 아들 전재용 씨, 셋째 아들 전재만 씨, 딸 전윤선 씨가 있는데, 전재용 씨가 현재 그 깜방에서 뭔가를 느낀 게 있다고, 그러니까 깜방에서 그 개신교 쪽 그 교정사목 하는 사람에게서 뭔가 그 찬송가를 듣고 뭐 영향을 받았나 봐. 그래서 뒤늦게 그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가 되겠다고. 참고로 그 네 맞아요. 전석환 씨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전재용 씨 같은 경우가 결혼은 좀 여러 차례 했는데요. 지금이 아마 세 번째 결혼인 것 같아. 현재 전재용 씨의 부인은 전직 배우였던 박상아 씨예요. 그 대표적으로 박상아 씨는 태조왕건에서 신의 왕후 정주유 씨 그 신의 왕후 역할로 출연을 한 적이 있죠. 신의 왕후가 그 고려 태조의 여섯 왕후들 중에서 유일하게 후사가 없이 죽었던 왕후거든요. 그래서 후사 없이 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정주유 씨들 중에서 왕후를 한 명을 더 드려요. 그 고려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주유 씨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고려 태조가 그 나주를 그 정복할 수 있었던 데에 큰 기여를 했던 집안이거든.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그 박상아 씨는 지금은 그냥 저 가문의 그 며느리로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박상아 씨가 아마 그 또 개신교 쪽인가 봐. 그래서 최근에 전재용 씨랑 박상아 씨가 그 극동방송에 출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출연을 했었어. 자,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합천에서 태어났대요. 해인사 있는 동네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주국으로 이주를 했던 적도 있고, 만주국으로 그 이주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공업중학교, 지금은 현 대구 공고니까 대구 공고로 얘기를 할게요. 그 대구에서는요, 그 주먹으로 대구의 이웃 학교들을 평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뭐 대구의 김도 아니야? 왜냐면 솔직히 1920년대, 1930년대 때 그 김두한 전 의원이 뭐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지만 야인시대에서 나 종로의 김두한이요 막 그랬잖아요. 어쨌다 보니 그래가지고 뭐 주먹으로 평정을 했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를 좋아했다 보니까요. 그 학교 축구부에서 그 골키퍼를 했대.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짬밥 안 되면 수비수 다 골키퍼 하잖아. 근데 이 전두환 씨는 골키퍼를 잘했나 봐. 그래서 골키퍼를 육사 가서도 골키퍼 했대. 그리고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 두목이 되기에 되게 유리한 성격이었다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저 곧 그 학창시절 때 이웃 학교들을 주먹으로 평정을 했을 때도 뭐 오야붕이었겠지? 뭐 오야붕이었겠죠? 뭐 그래서 나중에 육사 가서 하나회를 만들었나? 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그래 학교를 마치고 1951년 한국전쟁 때 육사에 입학을 해요. 근데 이제 육사 그 기수가 원래는 육사가 임시기수였대요. 그 임시기수 1기에서 10기까지 그 1기에서 10기까지의 임시기수들이 한국전쟁 때 장교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4년제 정규기수는 이 11기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규 1기였는데 그 앞에 임시기수들을 정식기수로 편입을 시키면서 소급 적용이 된 거야. 그래서 노태우 씨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제 일부 생도들 중에서 항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희진 씨 한 명은 퇴교를 했다 그래. 근데 그래서
이 선배 기수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정식 기수가 아니다, 4년제 기수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6사 11기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결국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사실 5.16 군사 쿠데타도 아마 그 6.4 8기? 아마 그 김종필 전 총리가 6.4 8기일 거예요. 나도 정확히 기억은 외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8기일 거야. 그래서 그 어쨌든 그6.4 기수들별로요. 좀그 흔히 말하는 꼬인 군번 있잖아요. 그 꼬인 군번이 왜 꼬이냐면 한국 전쟁 때 워낙에 젊은 장교들이 장군을 빨리 달아요. 이게 장군이 필요하니까. 대표적으로 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좀 장군을 굉장히 빨리 달았죠. 백선엽 장군으로 대표되는 그 엄청나게 장군을 빨리 단 기수들. 그러다 보니까 그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기수들이 조금 진급이 늦춰졌어요. 그 앞에서 퇴역들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불만을 품고 하극상을 일으켜서 선배들을 강제 퇴역을 시키지. 그게 5.16이에요. 12.12도 그런다니까. 그 기수들이 꼬인 기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꼬인 군번. 그래서 결국 선배 기수들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이6.4.11기들이 12.12를 일으키지. 그리고 6.4.11기에서요, 이제 전두환 씨는 원래 노태우 씨는 정식 그 모집 때 들어왔는데 전두환 씨는 성적이 딸려가지고 결원 보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1년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왔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잖아. 그래서 나이 많은 동기들 빼고는 전부 전두환 씨한테 존댓말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하고는요, 육사에서 같은 방에 썼던 룸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명 그 남자들끼리 정말 그 보여줄 거, 볼거다본 사이라는 뜻의 그 파이어이그 친구가 있잖아요. 불알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노태우 씨랑 그 육사에서 진짜 룸메이트가 되면 진짜 사관학교 룸메이트는 진짜 불알 친구라고 하거든. 그두 명이서 한방 쓰고. 진짜 옷 갈아입고 서로 옷까지 같이 갈아입었던 사이니까 뭐 불알 친구 맞겠죠? 그리고 이제 졸업 성적. 졸업 성적은 노태우 씨가 좀더 좋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육사 생도 시절 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1955년에 이제 소위 임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대장 첫 보직은 25사단에서 있고 그다음에 육군 보병학도교 교육연대 구대장으로 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1959년에 미국 특수전 파견 교육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군사 영어반을 갔다 와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기수들이 이때 꽤 있어요. 지금은 굳이 미국 유학까지는 잘안 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전두환 씨의 특이사항으로는요, 1960년에 미국 조지아주 레인저스쿨을 있어요. 레인저스쿨, 유격 교관 키우는 학교거든. 그다음 이제 귀국을 해. 귀국을 하면 제1공수특전단 제1특전대대 작전과장을 했고, 그다음에 육본으로 가요. 특전감수기획과. 그 다음에는 이제 육군의 학군단 창단 준비위원을 했었대요. 학군단 ROTC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에서 학군단 교관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이제 ROTC 1기랑 잠깐 마주치긴 했지만 실제로 뭐 지도를 한 기수를 풀로 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5.16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5.16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육사의 후배 생도들을 동원을 해서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하려고 했대. 그래서 뭐 젊고 정의로운 육사 생도들이 지지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육사 교장이 강영훈 중장이었거든요. 생도들의 시위를 동원하는 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였나? 나중에 구금시켰다고.
나중에 구금시키는 방법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장교랑 생도들한테 금종령을 내렸다고 보고를 해버려요. 그랬다고 해요. 육군훈련소장이 소장편제고 육사교장이 중장편제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 부사관학교장이 계급이 무슨 편지인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당시 30살 대위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눈에 띄어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으로 가요. 근데 이제 1962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두환 씨한테 정계로 가지 않을까 하고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전두환 씨는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때는 사양을 했다 그래요. 이때 갔던 사람이 있고 전두환 씨처럼 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대신에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 외에 또 육사 11기 동기계들끼리 모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칭 친인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회의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정보부 인사과장으로 갔다가 육본 인사참모부의 장교로 갔다가 그리고 1공수특전단 부단장으로 가요. 자, 이때까지 계급은 소령에서 중령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지금은 이제 수도방위사령부라고 부르죠. 여기 수방사가 수도방위사령관이 중장편제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대장으로 가요. 근데 여기 대대장으로 있을 때 이 30대대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쪽을 담당을 했나봐요. 그래서 청와대 경비가 좀 부실해 보였나봐.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박격포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요. 이 박격포 설치를 건의하는데 1968년에 111 사태가 일어나요. 이 111 사태가 영화 실미도가 만들어지게 된, 그러니까 그 실미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그 배경 사건이 이 111 사태예요.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침투를 했는데 그때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해서 어그로를 끌어. 이 어그로를 끌어서 또 소탕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공로로 전두환 씨는 동계들 중에서 소령은 제일 늦게 달았는데 대령 진급의 이 공로로 졸라게 빨리 달아. 대령이 제일 빨리 달죠. 자, 그리고 대령으로 진급을 한 다음에 구사단 29연대장 자격으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와요. 그 29연대는 현재 지금은 이제 여단으로 증편이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연대장으로 전쟁에 가는데 문제는 이 베트남 가가지고 무기 밀매를 해서요. 그래서 그 적성하기들을 사는데 이거를 노획물이라고 속여서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고를 그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이 화기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총기 수입할 때 그 총기 다 분리하잖아요. 그 3단 분리라고 하죠, 흔히. 그 내가 이제 군수부대였다 보니까 그 군수 통합 지도 방문인가? 그거 할 때요. 그 총기들 생활관에 있는 총기들 전부 다 그 죄에다 3단 분리했던 적이 있거든. 그때 3단 분리들을 했었는데 덕분에 그 총기 3단 분리하고 조립하는 거는 아주 마스터를 했던 적이 있죠. 자, 했는데 뭐 어쨌든 그 보니까 약실하고 총열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 여러분들 사격할 때 맨날 그 약실 확인하잖아. 그 한 번이라도 총탄을 쏘면요 그 안에서 그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막 그을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총 쏠 때마다 총기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막 그 기름칠 해가지고 그 총 닦는 거잖아. 그 요 그 꽂을 때 여기에다가 그 기름솜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찍찍찍찍 닦잖아요. 그 총기 수입을. 근데 총기 수입하는 적도 없어. 약실 총열 너무 깨끗해.
당연히 들통나죠. 이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잠깐 깎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장급 이상들의 장교들은요, 그 충무무공훈장을 받거든요. 아마 그 무공훈장 등급이 있잖아. 무공훈장 1등급이 태극무공훈장, 그리고 2등급이 을지무공훈장, 3등급이 충무무공훈장, 4등급이 화랑무공훈장이 있어요. 그 어쨌든 그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전두환 씨는 훈장을 이때 못 받을 뻔했어요. 왜냐면 당시 구사단장하고 주월사령관이 훈장 수여를 반대래요. 왜냐면 뭐 인사상의 오류다, 그리고 가서 대민무리를 일으켰다, 그 너무 파티를 너무 많이 열었다, 뭐 전투 수행 능력도 별로다, 그리고 무기 밀매했다 해가지고 훈장 수여를 반대를 하는데, 근데 그럼 너무 형평성 안 맞다고 훈장 수여를 받기는 하는 대신 준장 진급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 특진을 시켜줬거든. 특히 연대장이었던 사람들 다 장군으로 올려줬는데 전두환 씨를 이때 안 올려준 거야. 대신에 공수 특전 단장으로 가요. 왜냐면 여단장은 준장 편제거든요. 근데 단장이나 연대장은 대령이거든. 하급 부대로 간 거야. 어쨌든 그래서였을까? 당시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우 장군은 나중에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장악한 이유로 괘씸죄로 재산 몰수를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자, 근데 1972년 9월에 제1공수특전단이 여단으로 증편이 돼요. 그러면 대령 편제였던 단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대령이 여단장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대령까지는요, 그 상위 등급 진급할 때 괄호치고 진 있잖아요. 뭐 대령진, 뭐 대위진, 뭐 소령진 등등이 있는데, 진급이 거의 확정이 된 사람들은요, 그 대위 편제인 그 참모 자리에 대위진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어. 그런데 장군부터는 그게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단장이었는데 그 지휘관을 새로 데리고 올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단장 직무 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임기제 준장을 줘가지고 여단장을 부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식 중장 진급을 해요. 육사 11기종 최초 멤버로. 근데 이제 이때 그 제1 공수 특전 여단일 때 당시 사병으로 복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 이제 장성이 돼요. 그 장성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실 가고, 이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 소장이 돼요. 자, 소장이 되면 전방 사단장을 할 수 있어요. 전방 사단장을 할 수 있는데 1사단장으로 가요. 흔히 그 최전방 부대들의 사단장 있죠. 특히 뭐 저기 주요 전선들 있죠. 뭐 철원 쪽 전선이라든지 파주 쪽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야전군이 통합이 됐는데 3야전군 쪽, 뭐 어쨌든 뭐 그런 쪽이 그 엘리트 코스라고 있어요. 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가 1사단장이 있어요. 1사단 관할 구역 중에 JSA가 있거든. 그래서 1사단장 재임 시절 때 제3땅굴을 발굴을 해내요. 나 제3땅굴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2006년 때 과 답사 때 그때 한번 신분증 갖고 그 통과한 적 있어요. 이제 거기를 통과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의 제3땅굴을 발굴했던 성과가 있어요. 그렇고 1979년에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가요. 지금 기무사령관인데, 원래 이 보안사령관이 원래는 중장편제였대요. 그런데 1977년 때 24단의 유은학 대제대장이었던 유은학 중령이 월북을 해버린대? 그래서 이때 보안사령부가 털려버려가지고 그
사령관 편제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중장 편제에서 소장 편제로 격화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축소시켜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운 좋게 전두환 씨가 소장이었는데 보안사령관을 할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이제 1979년에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이 되죠. 이때 이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니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이때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그 나중에 12.12 때는 전두환 씨에 의해서 연행이 돼요. 자, 어쨌든 이 수사 결과 다음 날 새벽 4시에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요.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게 돼요. 그 권한 책임을. 근데 일부 지역에만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요. 국방장관이 주관해요. 근데 당시 국방장관이 노재현 장관이었는데 그 전두환 씨랑 가까웠던 사이였다 보니까 나중에 전두환 씨 편을 대놓고 처음부터 들진 않고 좀 약간 눈치 봐가면서 들죠. 자, 그러면 이 12.16 때 하나회는 뭐를 했을까요? 당시 이 하나회 출신들이 그동안 서로 짜고 쳐가지고 뭐 메이커 부대 사단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군부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5.16 때 6.48기가 권력을 장악했던 그 규모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12.16 사건 때 당시 그 전두환 씨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계로 넘어오지 않을래? 했을 때 전두환 씨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정계로 넘어갔던 사람 중에 차지철 씨가 있어요. 경호실장이었는데 차지철 씨가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암살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 무력화됐죠. 그리고 김재규 부장은 암살 주도했기 때문에 체포가 돼요. 정보부도 무력화되죠. 그래서 이때의 수사는 대통령 경호실이랑 중앙정보부가 힘을 못 쓰니까 보안사령부로 힘이 집중돼 버려요. 그래서 전두환 씨랑 하나회가 그 힘을 겁나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견제도 안 받고 정보부가 할수 있는 일다 하지. 그 검찰, 경찰 등 그런 각종 정보 수사 기관들을 자기가 다 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비리들을 캐내거나 아니면 그걸 알고 있던 내용들을 써먹거나 아니면 조금 전두환 씨한테 불리할 것 같은 내용들을 다 유리한 쪽으로 편집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1979년 10월 27일에 사건 수사를 빙자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을 다 소환을 해버려. 자, 근데요, 협박을 해요. 시의 책임으로 체포를 하는 게 맞지만, 협조를 하면 체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중정이랑 검찰이랑 경찰이랑 헌병을 이때 다 장악을 해버리지. 자, 이때 이제 김계원의 집에서 수표가 9억 원이 발견이 되는데, 이때 노재현 장관한테 좀 쇼보보려고 뿌리죠. 그리고 정승화 총장한테도 주기는 줘요. 그리고 이때 6억 원을 박근혜 씨한테 줘요. 근데 이때 정승화 총장이 하는 말이 전두환 씨한테 당신은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노재현 장관한테 전두환 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를 하지만 문제는 노재현 장관도 뇌물이 이미 꺽한 상태죠. 뭐 처벌이 됐겠어요? 안 됐지. 자,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보직 이동 계획을 세우죠. 저 멀리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은 7군단님 부대인데 당시 7군단이 동해안 경비사령부였는데
보병여단 한 개, 훈련단 한 개, 예비군이었는데 한 개밖에 없는 거의 한직이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그 문제는 보안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직속이기 때문에 노재현 장관하고 이제 상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노재현 장관이 이 계획을 김용휴 국방차관한테 넘겼더니 김용휴 차관이 전두환 씨한테 이거를 알리네. 사실 이때 서로 이렇게 정보가 셀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회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그 요직들을 다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회는 무슨 암행어사처럼 내가 하나회요 하면서 뭐 배지를 뭐 달고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에 모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비밀 모임 같았던 거야. 그래서 누가 하나회 소속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16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 부장이랑 한패였다 하고 주장을 해버리네? 체포 구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실 그 12.16 있었을 때요,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 부장이랑 육군본부를 같은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미를 만들면 되거든. 자, 그리고 이제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 취임하진 않았었거든. 그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내자 하고 결의를 해. 때마침 장성 진급심사가 끝나가지고 하나의 요인들도 좀 뭔가 시간을 내줄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전단 씨가 중단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 부장이랑 한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추가 조사에서 사전 공모가 있었다 하고 우겨요. 그래서 체포 결의를 하는데 1979년 12월 12일 저녁에 작전을 개시하게 돼요.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라고 하죠. 생일집 잔치인데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 자리에 집결을 하게 돼요. 이 자리는요, 경복궁에 있어요. 있었어요. 경복궁에 옛날 일본 육군 헌병이 주둔하던 자리 있었어. 경복궁에 지금 태원전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30경비단이랑 33경비단은요, 수도경비사령관도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권총 같은 거 갖고 있었으면 권총 잠깐 맡겨두고 들어갔어야 됐던 부대예요. 왜냐면 그 경복궁 청와대 이쪽을 담당했던 독립부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 계획은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납치하는 동시에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를 동시에 받으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보안사 합수부 수사관이랑 수경사 헌병들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가서 정승화 총장을 체포를 하는 동안 전두환 씨가 최규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재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그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이었던 당시 허삼수 대령은 정승화 총장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서빙국까지 연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전두환 씨가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재가를 안 해주네? 그래서 노재현 장관이랑 상의한 후에 재가를 하겠다 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버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가가 돼야지 합법적으로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재가가 안 되니까요, 소장이 대장을 잡아버린 격이 되는 거야. 하극상이죠? 때마침 이 작전에 들어가니까 참모총장 공관이 하필이면 이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총소리가 따당따당 나다 보니까 노재현 장관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이 국방장관 그 공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한남동으로 갔다가, 한남동에 이제 단국대학교가 있었죠?
단국대학교로 갔다가 가족들은 부하 집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육본 그 벙커로 갔다가 한미연합사령부로 갔다가 다시 국방부 자기 집무실로 왔던 거야. 거기서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허삼수예요. 저기 오타 나는데. 그래서 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을 했던데, 그래서 방문 예약까지 해놓은 거야. 그 이제 백업 부대가 뒤따라와요. 그래서 정문에 경비를 서던 해병대 경비병들한테, 우리 임무교대 하라는데? 하고, 그러면 임무교대 할 때면 신원을 확인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연락 온 내용들을 확인하잖아? 확인하는 그 전화기를 드는 동안에 바로 탁! 제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성화 총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제가 여기 있었는지, 이제 이재천 소령한테, 야, 너 전화해. 지시를 하는데, 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합수부 장교가 권총을 탁탁 쏴요. 그래서 이재천 장교를 마치고 참모총장 경호장교였던 김인선 대위도 마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유탄으로 우경윤 대령도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정승화 총장을 잡아서 서빙고 보안사령부 분실로 연행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우경윤 대령이 오발탄으로 유탄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13 헌병대원들을 어떻게 명령을 못하고 공관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 헌병대원들은 한동안 이제 우리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그냥 타고 가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반일부주의가 여기서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해병대 경비대 막사로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대가 철수하던 헌병대를 공격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피하 식별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12월 13일에 새벽 5시 반 국방 차관의 전화가 와요. 철수해라. 상황이 끝나요. 근데 이 쿠데타 과정에서 저항을 할것 같다고 생각한 인물들을 미리 연희동에 전단 씨집 근처로 초대를 해놓고 유인을 해놓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조홍대령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속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직속 상관인 장태환 소장이 전두환 씨가 뭐 준장 진급줄을 사준다 해서 뭐 따라왔다 해서 정병조 소장이 뭐 동참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총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조홍대령 빼고는 다 각자 위치로 복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육본이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정군에 비상을 걸게 돼요. 그 정승화 총장의 부인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파악이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도경비사령부가 이제 헌병 부단장인 신윤희 중령한테 총장 공관을 탈환할 것을 지시를 하는데요. 이때 그 장태환이 하는 말이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내 전차를 몰고 와서 내 놈들 머리통 다 날려버리겠어. 그 여러분들 드라마 제5공화국 보면 그 성우로 유명한 그 김기현 씨가 이 장태환 연기를 맡거든요. 그래서 장보스라고 소문이 나죠. 참고로 이 김기현 씨가 나중에 그막 어느 드라마를 가든 장보스 장보스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김기현 씨가 생각나는 거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한국어 성우로 그 제라툴 연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요, 그 하나회가 장악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 하나회가 장악을 했었는데, 그 이제 정동호 준장이 경호실장 직무대리였고 고명승 대령이 경호실의 작전과장이었어.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총리 공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리 공관 경비는
6번 헌병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진기에 의해서 전다시 체포명령이 지시가 됐는데, 문제는 재갈을 받기 위해서 그 전두환 씨가 총리 공관에 더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경호실 병력으로 총리 공관을 장악을 해버리게 돼. 뭐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돼요. 그래서 총리 공관을 장악을 해버린 다음에는요, 이제 전두환 씨는 정성화 총장을 체포한 다음에 사우제가 선두치 후보고, 근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 노재현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거부를 넣어요. 거부를 넣는데 문제는 6번보다 하나회가 추적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여가지고 하필이면 6번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합동수사본부랑 이제 하나회를 반란군으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대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회는요, 겉으로는 협상을 하면서 좀 병력들을 좀 계속 그 동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일단은 그 최재창 준장이랑 장기호 준장은 자기 부대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박희도 준장은 행주대교로 우회를 해서 복귀할 수밖에 없어져. 왜냐면 나머지 한강다리들은 수경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김포공항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넘어가는 행주대교만 34단 관할이었던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양대교가 없었죠? 방화대교 없었죠? 한강다리든 전부 다 수경사 통제였던 거지. 그래서 국방부랑 육군본부를 1공수여단이 점령을 하고, 그 3공수여단은 영내 특전사령부본부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할 거를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에서 대기할 걸 지시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른 하나회가 수경사 헌병단을 장악을 해버리네. 그래서 수경사에 있던 진압군의 주요 인사들을 제압할 거를 지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 공수여단은 여기서 그렇게 뭔가 하는 일이 많이 없어. 대기만 했기 때문에. 어이씨.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가 여기서 이제 중앙청으로 출동을 하게 돼요. 이때요, 구사단에 29연대랑 30연대에서 대대를 한 개씩 뺐고, 34단 90연대, 그리고 2기갑 여단 전차대대 등 각종 부대에서 병력들을 조금씩 뺀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게 이뭐 구사단이든 34단이든 최전방 예비사단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위에서 이거를 다 극대노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5.16 쿠데타 같은 경우도 5사단이랑 해병대 1여단 여기서 부대가 차출이 됐거든요. 아, 미안. 그러니까 5.16 때도 5사단이랑 해병대 1여단이 차출이 됐거든. 이때도 전방 사단들이 동원이 돼요. 전방 사단들이 동원되는데 이때 12.12 때도 전방 사단들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전방 부대를 빼면 그 빈자리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구공수여단이 있었어요. 자, 구공수여단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포섭할 수 있는 연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출동을 했고, 그리고 이 구공수여단을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쪽의 병력이 그 행주대교로 우회해서 서울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 그 뭐냐, 그 당시에는 자유로가 없었어요. 그 양화대교에서부터 그 국도 77호선이 양화대교부터 자유로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변북로 자유로 구간이 이때부터는 착공이 안 됐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산대교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행주대교 쪽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 당시 그 유학성 중장이랑 황영시 중장은 그 서울에서 국군끼리 전쟁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해가지고 그 더 이상 무력 동원은 안 할 테니까 원대복귀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짜고 치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6번은요, 휴전선의 병력이 빈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서 유혈 사태는 피하자. 응? 빨리 복귀해라. 그래서인가 그 작전은 빨리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일공수여단은 결국 국방부를 육군 본부를 점령하고 노지한 장관은 그 생포를 해요. 삼공수여단도 특전사령부를 점령하면서 작전 개시 10시간 만에 쿠데타를 성공을 하게 돼요. 일단은 정승화 대장,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그 고문을 당해요. 그 고문을 당한 다음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돼. 그 불명예 전역을 하고 그 2등병까지 무려 17계급 강등을 당해요. 그 사실 징계 중에 진짜 최고의 징계가 그 계급 강등이거든요. 계급 강등 졸라게 쪽팔리는 징계거든. 근데 그 나중에 그래서였을까, 1987년 대선 때 통일민주당에서 고문활동을 해요. 고문활동을 하고 그 전두환씨가 백담사로 간 다음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그 대장으로 복권이 됐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장태환 소장 강제로 예편당하고 6개월 동안 가택연금 당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부친이랑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한국증권전산의 사장으로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병주 소장 현역 부적합 판정 받고 강제 예편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1988년에 실종되는데 장흥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러고 사건 이후에 김진기 준장은 자진 예편이라 쓰고 강제 예편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가 공직을 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은 거부했는데 YS가 취임한 다음에는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이 돼요. 그 윤은기 준장, 그 이제 하나회 출신인 이진삼에게 구공수여단장 직위를 이임을 해요. 다만 이제 당시 진압군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윤은기 준장은 비중이 안 커가지고 강제 예편은 안 당하는데 소장까지는 진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3년에 전역을 하고, 문제는 소장까지는 진급을 했는데 소장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장을 못 해보네? 왜냐면 소장의 필수 코스 중 하나가 사단장이거든요? 근데 신군부한테 찍혔으니까 사단장을 못하고, 사단장을 못했으니 중장을 못해요. 그래서 중장 못 올라가고 전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유병현 대장은 한미연합사의 특성상 미군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을 건들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육군 합참의장을 했고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으로 그 김종환 대장이 갔는데 그 빈자리를 육군 합참의장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노재현 장관은요, 주영복 장관으로 바뀌고요. 그 김용일 차관도 총무장관으로 옮기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설이었던 이성은 육군 참모총장이 돼요. 자,
그리고 기타 불명예 전역한 인물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장성 96명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육사 8기에서 10기까지, 그리고 뭐 갑종 출신이거나 육군 종합학교 출신들이 이때 다 강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수들의 특징들은 한국전쟁 때그 장교였는데, 그래서 장성까지 빨리 진급했는데, 결국 후배들을 위해서 밀려난 거. 어떻게 보면 뒤에 5.16 때도 그 장교들이 선배들한테 밀려서 자기들 장구 못 달고 있었는데, 아니면 높은 계급 못 달고 있었는데, 쿠데타 일으켜서 위에 밀어내고 하극상을 했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건 이후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군부로부터 계속 하야 압박에 시달려요. 하야 압박에 시달리고, 그 김정열 씨의 하야 건의로 인해서 결국은 1980년 8월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서 왜 태클을 못 걸었느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레임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요, 이제 전두환 씨가 미국하고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두환 씨 집권에 묵인을 해주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요,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미 외교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이 유혈 진압을 하는데, 이때 미국이 묵인을 해요. 그래서였다?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어느 정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면서, 1980년대 때 한때 반미 감정이 안 좋아졌던 때가 있어요. 대신에 6월 항쟁 때는요, 미국이랑 교황청이 무력 진압을 못하게 압박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 교황청이 6월 항쟁 때 무기로 걸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1988 서울올림픽 보이콧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체육 좋아하는 사람이 올림픽 못 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력 진압을 못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를 빼고 하나의 장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전두환 씨의 선배 기수들 중에서 쿠데타를 주도했던 황영시 중장은 그 육군 참모총장까지 해서 예편을 한 다음에 감사원장을 했고요. 유학성 중장, 국회의원 3선까지 하고요. 그리고 차기훈 중장, 예편 후 교통부 장관을 했고요. 정호영 소장, 장관하고 국회의원을 했고, 그 박준병 소장, 삼선 의원까지 가서, 다, 앵간한 사람들은 다 대장 예편이야. 다 대장까지 달고 예편해요. 그, 다 꿀보직들 다 거치고, 꿀보직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엘리트 코스라고. 그, 백윤탁 중장은요, 그, 이제 중장까지는 진급해요. 근데 1군 단장 재임 중에 죽네? 그 다음에 이제 박기도 중장, 육군 참모총장 간 다음에요, 그 노태우 씨가 취임한 이후 강제 예편당해요. 그 다음에 최세창 중장, 예편한, 합참의장까지 가서 예편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요. 장기호 중장, 교육사령관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 장기호 준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렇게 엘리트 코스로 가지는 못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효창운동장에서 예비대로만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공헌한 게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의 특사였던 허화평 대령은요, 그 준장까지만 하고 바로 예편해 버려요. 예편하고 나서 청와대 정무 제1수석 비서관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 때 찍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강제로 좀 쉬다가 와. 미국 가서 강제로 좀 쉬다가 오는데, 그 귀국한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칙사했던 허삼수 대령 준장까지만 하고 예편을 해요. 그 다음에 청와대로 가. 역시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으로 찍혀서 미국 갔다 오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학봉 중령 역시 준장까지만 하고 예편하고요. 민정수석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네. 역시 심판받고요. 장세동 대령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한 다음에 안기부장을 하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으로 사임을 하게 되고 유월항쟁과 관련된 책임으로 노태우 씨가 취임한 이후 깜방 갔다 와요. 그리고 김진영 대령 이 사람도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까지 가는데 그 문제는 이 사람은 과정이 되게 특이해요. 부정선거 동참 지시를 거부해가지고 그 삼사관 학교장으로 좌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씨가 취임한 이후 또한번 좌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까지 가는데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때 강제로 예편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필섭 대령 역시 강제 예편되고요. 정동호 준장 이 사람은요 국방위 회식 난투극 사건 때문에 예편돼요. 강제 예편하는데 나중에 한국도로공사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해. 자, 고명승 대령 이 사람은 포스타까지도 가요. 근데 노태우 씨가 취임한 다음에 인사 정리 과정에서 예편돼.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는 12.12 이후 1980년 3월에 중장으로 진급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죠. 자, 그 다음 1979년 12월 8일에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이때 시위가 허용이 돼요. 시위가 허용이 되는데 서울에 봄이 불죠. 그 민주공화당이랑 신민당이 개헌특위를 개최한 다음에 우리 개헌하자 해요. 왜냐면 이때 민주공화당은 김종필 전 총리가 있었고 신민당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제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세 명을 삼김시대라고 하거든. 응. 삼김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대학이 딱그 1980년 다시 개강을 하게 되죠. 하는데 이제 학생회가 다시 조직이 돼요.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정치적 현안 문제들을 제기를 하게 돼요. 계엄 풀어라, 전두환 퇴진해라 등등. 근데 이제 5월 15일에 그대 이제 민주공화당이랑 신민당이 직선제를 하기로 개헌안을 합의를 해요. 그리고 전국 학생회 장단이 철수를 하기로 해요. 그런데 5월 16일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돼요. 오일 쇼크 영향에 대해서 이제 원유가 폭등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 목적으로 중동을 순방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확대되네. 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상계엄이 내려요. 그날 밤에 국무회의 성장되더니 8분 만에 토론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의결 땅땅땅 돼버린 거야. 그리고 5월 18일 영시부로 정치활동 전면 중단 및 휴교령이 선포가 되는데 문제는요. 제7공수여단은 이미 5월 17일 22시에 광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대를 습격해서 당시 이대에 있었던 제야 인사들 다 지명수배해버리고 18일 새벽에는 국회를 점령을 해버려요. 자,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학생이랑 노조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연행이 돼요. 나중에 이제 사형 선고됐다 복권되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5월 17일 밤 10시에 가택경금 시켜버려요. 여기에는 이제 10시로 잘못 썼는데 아마 22시일 거예요.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보안사령부에 딱 가둬버려. 그 이제 결국 이 여파로 이제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 밑에 신현황 내각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삼권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이5.17 쿠데타의 결과죠. 자, 이 당시 1980년 서울해봄 때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현 시대의 유명 정치인들을 보자면요. 신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있어요. 오선은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고 오선은 의원까지 했죠.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신기륜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전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수성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있죠. 그리고 현 국무총리인 김부겸 서울대학교 복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5.18 컨텐츠를 했을 때는 그냥 사선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프로필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현 국무총리로 바뀌었어요. 김부겸 총리가 당시 이 서울해봄 때 서울대학교 복학생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 경희대 복학생협의회 회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확대 시점에서 청년기 경찰서를 연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22회 사법고시 2차 합격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석방돼요. 자, 그러면 5.18 이전의 광주는 어땠을까? 그래서 5월 14일 때 이제 서울의 봄의 영향으로 전남대학교에서도 집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시국 선언문 발표하고 해산을 한다. 근데 일단 경찰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당시에는 통제를 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집회 인원이 수만 명이 됐고, 횃불 시위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뭐냐, 아시아 문화전당인 그옛 전남 도청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일단은 종료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휴교령이 발표될 경우 학교에 모이자 하는데요. 여기서 서울의 소식을 들었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은 무등산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모였던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 본부 건물에 감금이 되죠. 그리고 이때 7공수여단이 5월 17일 밤에 이미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학생들이랑 교수들까지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시내에 알리고 금남로로 행진을 시작해요. 그리고 전투경찰들이 강경 대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대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을 하고 조준 사격을 하죠. 자, 근데 16시부터 작전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작전 전에 귀가 유도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작전 시작 시각인 16시에 귀가 유도 방송을 하네? 귀가 유도 방송을 하면서 총을 쏘네? 구분 없이 구타하고 연행을 하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체육대회하고 있었는데 피해를 봤고요. 이때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에 김경철 씨는 농인이라서 대답을 할수 없었는데 무차별로 구타를 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때 통행 금지를 24시에서 21시로 갑자기 바꿔버려요. 근데 이때 연행자들은 저녁 방송에서 몇 명이 연행됐다는 보도가 없었어요. 방송이 왜곡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5월 19일, 일단 평일이라 회사, 관공서, 그리고 초중고 다 정상 수업을 시작했는데 점심 전후로 다 영업이 종료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날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금남로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5월 19일 새벽, 제11공수여단이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휴교령이 내리니까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엄군은 발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군부들은 결국 제3공수여단 추가 파견이 이루어지고, 5월 21일 중고등학교까지 휴교 조치가 내려요.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반에 가톨릭 센터 근처에서 계엄군의 만행이 목격이 되죠. 이때 조철현 비오 몬시뇨는 자기가 비록 성직자였지만 옆에 총이 있다면 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고 그 당시에 고백을 했죠. 그리고 광주 매일신문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신문에 실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버스기사랑 택시기사들이 무등경장에서 집결한 다음에 금남로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영화 택시운전사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광주시청을 이날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광주 MBC 사옥이 21시 50분에 불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날 저녁에 MBC 뉴스가 계엄당국의 첫 발표를 보도를 하는데 소요 진압 과정에서 일부 부상 학생은 정성껏 치료를 받고 있으면 중상자가 없다 하고 거짓 발표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MBC를 공격하게 되지. 그리고 22시에 이제 계엄군도 여기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광주역에선 집단 발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5월 21일, 일단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일단 철수를 해요. 그리고 이날 새벽, 시민들은 빈총을 탈취해서 이제 다시 대적을 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시위전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상을 못 알리게끔 전화를 차단시켜버려요. 그 이제 증원 병력이 파견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협상을 일단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경찰들이 헬기를 타고 계엄군의 철수를 약속한다, 뭐 해산하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해산해라. 하는데 해산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엄군이 철수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단 발포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결국 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군들은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옛 전라남도청을 점령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선포하는데 이미 그전부터 발표하고 있었는데 무슨 공식적 자위권 발동이야. 그 다음에 결국 다른 지역에 최초 전파가 되긴 하는데요. 거짓 보도가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엄군이 손 써가지고 북괴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왜곡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다른 지역은 무기를 구하러 가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요. 근데 문제는 군용 헬기도 전단을 배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언론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군들은 일단 무기를 수습대책위원회로 회수를 시키고 이제 사태를 수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5월 22일에 협상을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수호 범 시민 궐기대회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가 광주를 다시 포위를 하게 돼요. 호남고속도로 봉쇄되고 국도도 봉쇄되고 그리고 이제 광주로 진입하는 차량들 사격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수습대책 위원회들도 갈등을 벌이게 되고요. 수습은 언제 시점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려.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시민들 그 자유발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계속 열려요. 그 와중에 이제 신군부는 5월 26일 새벽 4시부터 작전 준비를 들어가서 5월 27일에 상무 충정 작전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죠. 협상은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에서는 절망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되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이제 온건파들은 도청에서 빠져나가고, 강경파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시위전화선이 차단되고, 근데 여기서 전두환씨는 우리 공수부대들을 너무 기죽이지 말라 하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민군 340명이 최후의 저항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민군 16명이 죽고 200여 명이 체포가 돼요. 근데 문제는 계엄군은 광주를 점령한 후에도 철수하는 과정에서 또 발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부가 5월 31일에 최종 브리핑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5.18 희생자들은 지금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주민등록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됐던 시기고요. 그리고 사상자를 은폐했던 경우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신군부는 이제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마이애미 폭동이랑 비교를 했다고 그래요. 자, 5.18 광주 민주운동이 끝난 뒤 전두환 씨는 1986년 6월에 육군 대장으로 올라가고 두달 만에 예편해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예편해. 그리고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돼요. 체육관 투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태우 씨는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는 체육관 선거를 집권하지 않았어요라고 전두환 씨를 약간 비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는요, 일단은 뭐 연제제라든지 야간 통금이라든지 심야 영업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폐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야간 통금을 잠깐 부활했다가 이제 완전 폐지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 결국 5공화국으로 개헌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 대통령들에 대한 홀대로 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친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두환 씨도 퇴임한 다음에 불알 친구가 백담사로 보내버리죠. 뭐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은 5공은요, 일단은 이제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이때는 무소속으로 취임을 해요. 그리고 정당 해산령을 내려요. 그래서 기존 정당들을 다 해산시킨 다음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새로운 헌법을 공포를 해요. 자, 대통령제인데 개헌으로, 유신헌법 때는 뭐냐, 무한정으로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5공에서는요, 일단 대통령은 7년 단임제다 하니까 국민들이 아, 7년 한 번만 하는구나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전두환 씨는 새로운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년, 그러니까 자기 지금의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이다 그거야.
어쨌든 기존 정당들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정의당은 창당을 하고 대선에서 또 당선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 선거방송이 생중계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찬성, 반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50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요, 이제 방송사에서 각종 예능 방송에서도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방송,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특히 어린이들 뭐 교육방송 이런 것도. 심지어 제12대 대통령 취임식 때는요, 경축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밤샘 공연을 라이브로 중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럴 만도 해요. 이때 이제 쓰레스 정책을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올 걸 무마를 시키려고 그 불만 돌리기를 그 돌려서 시행을 한 거야. 영상산업, 스포츠, 성산업,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쓰레스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제 불만 돌리기 시행을 하게 되지. 그리고 또 역시 불만 돌리기 차원에서 두발이랑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져요. 다만 이제 두발이랑 교복 문제는요, 학부모들이랑 단체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이건 보겠지 못하겠다 해서 노태우 씨가 취임한 이후로 다시 두발 규제 생기고 교복 자율화 또 없어져요. 계속 교복 제도가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약간 그런 자기 통제 이런 거 하자는 취지에서 교복 제도는 다시 부활을 해요. 그다음 이제 교육 정책. 이때는요, 50 때는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정책을 해요. 해서 학원이랑 과외를 금지를 시켜요. 진짜 이때면요, 학교 평준화 정책, 공교육 강화 정책이 진짜 강했을 때예요. 그래서 몰라, 이때는 정말 자기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학교에서 막밤 11시까지 막 자율학습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씨가 취임한 이후로 결국 이제 과외는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교육이 판치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공교육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를, 그러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엘리트화를 만들자, 이게 그 취지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때 대학 캠퍼스에는 정보 영사랑 경찰의 프락치들이 상주를 하게 돼요. 이것 때문이었는지 학생들은 민병 조직을 꾸리면서 어떻게 항쟁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경제 개발의 영향으로 좀 산업은 고도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일단은 경공업 생산 규모가 좀 많아졌는데, 이때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생산 규모가 커져요. 중공업 기업들이 이때 많이 커지지. 그리고 이때 물가 상승률이 엄청났거든요. 1945년부터 40년 정도가 진짜 물가가 엄청 계속 폭등했었던 시기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흑백 TV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는 시대였는데, 사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컬러 TV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컬러 TV는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그 컬러 TV를 금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씨는요, 19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컬러 TV를 보급시켜요. 그리고 이제 1983년대 외교적으로 그 버마,
당시에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미얀마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아웅산의 이제 버마의 국부라고 할수 있는 아웅산의 그 묘소로 가는데 그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도착했던 수행원들이 그 참배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폭탄이 터져서 희생을 당해요. 전단씨는 이때 폭탄이 터졌을 때 현장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참배 행사는 결국 이때 취소가 됐는데 나중에 이명박 씨가 여기를 가서 참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986년 평화일대 건설을 홍보를 시작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북한이 그막 금강산댐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어그로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 우리나라를 수모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평화의 댐을 만들게 되죠. 어쨌든 평화의 댐은 있어요. 그리고 1986년 하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게 되고 그리고 1987년 때 이때 통금이 잠깐 부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통금 시간에 보였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산 형제복지원에다 들여놓고 강제 노역을 시켜요. 이 사건이 터지죠.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 집권기 시절 때 금치가 있어요. 대머리. 전두환 씨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가 벗겨졌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탈모가 있었어. 전두환 씨는 탈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머리를 개그 소재로 활용을 못하게 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주걱턱도 활용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순재 씨가 얼굴형이 주걱턱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활용 못하겠어요. 그 이제 나중에 잠깐 국회의원도 하는 이주일 씨 있죠? 이주일 씨가 그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코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좀 탄압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 당선인 자격일 때그 이제 좀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 이런 게좀 노태우 씨가 좀 재밌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소재를 노태우 씨 정부 때부터는 다시 허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죠. 부천에서 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그 보도를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월 13일에 호언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민주정의당은 노태우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이 일어나죠. 이한열 열사가 광주의 동산초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필두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울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국제적인 그 요구도 일어나요. 특히 교황청. 교황청에서는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교황이었죠. 그 이런 거 유혈 진압을 하게 되면 올림픽 보이콧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 후보로서 그냥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건데 전두환 씨가 이제 어차피 7년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두환 씨는 1987년 대선 때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임제니까 정당 정권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태우 씨를
후보로 지명을 해서 당선을 시켜놓고 전두환 씨가 뭔가 수렴청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60이 됐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컨셉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전두환 씨에 대한 색깔을 지우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퇴임을 한 이후, 자, 민주정의당은 결국 민주자유당으로 합당을 하게 되죠. 그 통일민주당이랑 자유민주연합이랑 민주정의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의 주도 세력은 노태우 씨 중심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 중심이 된 거야. 그래서 민주자유당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고요. 당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의당 계의 정치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995년에 11월 16일에 노태우 씨가 구속되고 12월 3일에 전두환 씨가 구속이 되게 돼요. 그 정승화 전 총장 등이 전두환 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초기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요건 해석을 해요. 그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해가지고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사례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노태우 씨, 전두환 씨, 박근혜 씨, 이명박 씨, 이네 명이 구속이 되고요. 특히 박근혜 씨는 대통령 임기를 다 끝내지도 못한 채 2017년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 대통령 임기 중간에 파면이 되고 그리고 구속까지 된 대통령이 되죠. 자, 수많은 죄목들이 있어요. 뭐 수많은 죄목들, 뭐 반란 수괴, 반란 모의 참여, 반란 중의 임무 종사, 불법 친태, 지휘관 계엄 지역 수소 이탈, 상관 살해, 상관 살해 미수, 초병 살해, 내란 수괴, 내란 모의 참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목적의 살인, 그리고 그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들이 있어. 많기도 해라. 근데 이제 전두환 씨는 수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서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경찰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경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데 그 사형 이때 이제 공판을 그 1996년 2월 26일 때그 공판을 이루어져요. 근데 이 2월 26일 때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학교를 안 가던 때잖아. 그래서 그 뉴스 특보를요. 그 내가 이때 TV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국립경찰병원이 가락동에 있잖아요. 거기서 강남에 서울고법까지 서울중앙고등법원까지 그 버스로 이송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양실조로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 거의 특실에서 지내다가 아주 그냥 별의별 아주 그냥 꿀 빨다가 공판을 받죠. 그래서 이때 손잡은 두 사람, 그래서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랑 서로 여기서 만나가지고 둘이 잠깐 손을 잡죠. 1심 결과 전두환 씨는 사형 선고를 받고 노태우 씨는 22년 6월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노태우 씨는 17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1997년 때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해가지고 이대로 이제 복역을 해요. 근데 1년도 안 걸려서 1997년 12월에 사면이 되죠. 그래서 대법원에 의한 범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돼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 대통령들은요, 경비와 경호를 제외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박탈이 돼요. 자, 그래서 의전, 예우, 연금, 비서관 두는 거, 기념사업 추진비, 사무실 제공 이런 거 다 안 돼요. 사무실을,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비서관을 사비로 마련하는 경우는 허용이 돼. 근데 국비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들은 국비로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예우가 다 박탈이 돼요. 근데 경비랑 경호는 해줘요. 왜 해주냐면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안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보안 차원에서 경비랑 경호는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최소한의 경호는 하죠. 그래서 국가장은 사면되면 해줄 수는 있어요. 노태우 씨처럼. 근데 그 판결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은 못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대권주자들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뒤에 내가 퇴임하기 전에 한번 사면을 해주자 라고 했는데, 이때 기호 1번 이회창 후보랑 기호 2번 김대중 후보, 기호 3번 이인재 후보까지 유력 대권주자 3명이 모두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건 거야. 그래서였을까? 12월 18일에 대선이 이뤄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12월 20일에 사면 복권을 시켜요. 그래서 사면 복권을 시킨다는 거는요, 피선거권을 돌려주면서 다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는 해줘요. 하지만 추징금 납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 대통령 예우는 박탈이 된 거지. 원래는 정치범으로 출소를 하게 되면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요. 선거 출마를 못해요. 허경영 씨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그 투표랑 출마는 할 수 있게 된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나중에 회고록을 해요. 회고록을 만드는데, 자, 2003년 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폭동 발언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징금과 관련해서 2013년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대요. 죽을 때까지 추징금 다 안 내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요, 회고록을 내는데 법원에서 발매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예요. 그래서 1권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지운 뒤에 다시 발매를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해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다시 출판 금지가 돼요. 여기서는요, 조철은 비호 문신효를요,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했다가 욕을 먹어요. 그랬더니 조 문신율의 조카가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님이거든요. 이 조신부 등의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발을 하죠. 결국 이 재판이 안 끝나요. 재판 끝나기 전에 죽거든. 그래서 2018년 8월 27일에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리죠.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재산 압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 11일에 드디어 공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때 동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두환을 물러가라 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만도 해요. 동산초등학교는 이한열 열사의 모교거든.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불리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불출석 신청을 해요. 특히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 광주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재판 관할을 서울로 이전할 것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죠. 그리고 건강은 안 좋다면서 또 골프는 치더라.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골프 쳤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하니까 출석을 했을 때그뭐 소문에 의하면 그 이제 아예 발언을 안 하기 위해서 약 먹이고 재웠대요. 거의 졸았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노태우 씨랑 전두환 씨는 어떻게 말년이 갈렸을까요? 자, 노태우 씨는요, 전립선암을 앓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 그 투병을 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전립선암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악화되는데, 노재현 씨가 5.18 유족들을 상대로 대신 사죄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노재현 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죄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본인이 정치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가 죽었을 때는 그 걔도 이거와 관련해서 사과는 했잖아요. 가족이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장은 해줬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과는 했으니까 조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전두환 씨가 죽으면 조문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전두환 씨는요, 끝까지 반성 안 하고 죽었대. 특히 2019년에 그 12월에 쿠데타 40주년 기념으로 압구정동에서 만찬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거 12월 21일이 아니고 아마 12월 12일일 거예요. 아마 그 12일? 어쨌든 이걸 바꿀게요. 하는데 한 명당 식단이 20만원씩이나 나가가지고 초호화 식단이었다고 그래요. 뭐 코코넛 제비집, 양등심, 탕수육, 샥스핀, 와인 등등. 졸라 비싸게 먹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 자, 그랬던 전두환 씨가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었죠. 2021년 8월 13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악성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라서 일단 자택 치료를 했는데요.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었던 민정기 씨는 전두환 씨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겨요. 야, 그렇게 따지면 그럼 나도 백신 부작용 있어, 임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망 타이밍이 이제 주변 인물들 다 죽죠. 10월 26일에 막내 동생인 정경환 씨가 죽고, 10월 26일에 노태우 씨가 죽고, 11월 23일에 전두환 씨가 죽죠. 그래서 11월 23일 아침에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요. 그래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정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망 판정이 났고, 이제 병원 빈소를 차려야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필 그 시기에 세브란스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CPR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PCR 검사를 했고, 그 빈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고 그래서 노태우 씨가 죽은 다음에 정확히 4주 뒤의 일이었고요. 공교롭게 11월 23일은요, 전두환 씨가 88년 11월에 백담사로 떠난 지 정확히 33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에 6주기였거든요. 그 6주기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광주에서 11월 29일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11월 23일에 전두환 씨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소권이 소멸됐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전두환 씨가 죽은 날 5.18 유공자였던 이광영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안타깝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
어쨌든 유언으로는 북녘 땅에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난 곳이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노태우씨 같은 경우는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노태우씨도 통일동산에 아직 지금 안정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전방고지에 묻히고 싶다 이 유언은요 지금 실행이 안되는 이유가요, 국방부의 협조가 없으면요 DMZ에 묻힐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국방부 협조 없이는 일단 묻힐 수가 없고 일단 발인하고 지금 연희동 집에 딱 안치를 해놓고 있고요. 불교식 가족장으로 치렀다고 그래요. 일단은 그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준비할 당시에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는 국가장 일구 그 정몽훈 수석 비서관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국가장 일구 가치도 없다 라고 아주 선을 그어버렸죠. 다만 옹구 과정에서 경찰대를 경호는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전두환 씨를 옹호한 세력이랑 비판한 세력들이 막 그 무력으로 충돌할 것 같으니까 경찰대를 경호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언론들은 대부분 호칭은 전두환 씨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요, 공식 조문은 없었어요. 공식 조문은 없었는데 대통령이나 영부인 명의의 조화도 없었어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조화를 안 보낸 거는 역대 최초고요.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 조문 의사도 없는 사례는 역대 최초의 일이에요. 자, 더민주에서는요, 공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취지로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을 이제 올렸는데 세 번이나 고쳤었다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내란과 학살의 주범에 대해서 조문하지 않겠다고 했고 끝내 조문 안 했죠?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발표는 없었는데 당원 개인의 조문은 각자 판단에 맡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갑자기 돌연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의 명의로 조화는 보냈어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해가지고. 근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조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조문하기 싫은 거야. 어쨌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걔도 조문은 가야 되지 않겠냐 했다가 그날 공교롭게 당 관계자들 만난 거야.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결과 저기요 후보님 조문은 가지 마시죠 해서 조문은 철회했다고 그래요. 국민의당에서는 역사적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했고 역시 안철수 씨는 조문 안 했고요. 정의당이 제일 격해요. 그 죽음조차 유죄라고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면서 당연한 이해자는 조문은 안 갔고요. 그 예상은 했지만 노태우 씨가 죽었을 때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죠. 그래도 노태우 씨는요 아들이 대신 사과했고 추징금은 다 냈어요. 그 추징금을 완납했던 노태우 씨하고 너무 행동이 달랐던 거야. 사실 근데 노태우 씨는요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점도 좀 참작 요소가 좀 있긴 있어.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간선제 대통령이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추징금을 완납을 안 했고요. 지방세 체납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부에도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금액 역대 1위가 전두환 씨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어차피 이제 군기변총원을 못 묻혀요. 현충원에는 묻힐 수도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들의 반응은 지금도 안 좋고요. 그리고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이죠.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요 사실 나도 좀 평가가 좋지를 못해요. 왜냐면 나는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고등학교랑 대학교로 광주에서 다녔어요. 5.18 때
다행히 그 타이밍에는 광주에 없었어요. 이제 주말에 그 고향집에 갔었나 봐. 그래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피해는 면했는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광주에 있었어 봐. 그랬으면요, 그때 희생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못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하물며 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중립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요, 나는 이거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후대에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못할 것 같아.